안녕하세요. 청산별공입니다. 네? 예, 오늘 시골 집에 왔습니다. 아, 그래서 예, 어머니가 밭에서 호박을 따오셨어요. 호박하고 가지하고 오이하고 이렇게 넣고 비빔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호박을 이렇게 이제 부쳐서 간장에 묻힐 겁니다. 그리고 자, 가지예요. 가지는 이렇게 살짝 쪄서 요것도 같이 묻힐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어머니가 열무를 뽑아 오셨어요. 그래서 열무도 묻힐 겁니다. 그리고 예, 요거는 오이, 예, 오이 노각인데 이렇게 비빔밥 재료로 아주 좋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이는 소금에 절였다가 꼭 짜가지고 이제 무칠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밭에서 이제 막 어머니가 따오신 열무예요. 이것도 비빔밥 재료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시는 꼬막입니다. 제가 사왔어요. 그리고 아주 깨매지만 네, 요거는 이제 깨 이제 모종하고 이제 나머지들 이렇게 나물로 요것도 이제 찌고 있어요. 요것도 간장 넣고 쪄가지고 간장 양념으로 무칠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 간식으로 드시는 누룽지 튀김이네요. 그리고 올해 자두가 많이 열었어요. 지금 아직 이제 파란 것도 있고. 뭘 그래? 네, 이거는 좀 익은 거네. 제 아버지 간식입니다. 누룽지 튀긴 거. 자, 이제 가지는 이제 다 쪄졌네요. 이제 무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요거는 예, 아까 그 깨순입니다. 깨순을 예, 이렇게 찌는 거예요. 쪄가지고 무칠 거고요. 그리고 예, 호박. 제가 붙였는데 좀 탔어요. 여기 이제 파를 썰어서 네, 지금 양념 넣고 이제 무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감이 좋은 노각, 노각도 지금 이제 무침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제 와이프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와 고춧가루. 가지 나물에는 참. 그리고 이게 조선 간장이에요. 조선 간장으로 밑간을 합니다. 기름. 네? 기름. 기름이 이거밖에 없어. 기름 짜야 돼. 들기름. 참기름이야 그게. 들기름은? 네? 들기름. 들기름죠? 뭐에다 넣어? 참기름을 넣었어요. 아, 지금 이 깨순이 익는 향기가 너무너무 고소하네요. 아무 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고소한 향기가 납니다. 하나 치워? 이건 자, 깻잎을 네, 어머니가 벌써 양념을 다 해서 찌신 거네. 아, 나중에 양념하는 줄 알았더니 아주 넣고 양념 다 넣은 후에 네, 다 쪄졌습니다. 어머니가는 좀 간이 세요. 네, 연세가 드시니까 간을 잘 못 보세요. 대체적으로 좀 간들이 좀 셉니다. 자, 지금 호박에 간마늘을 넣었습니다. 뭐 양념은 뭐 간단해요. 호박 자체가 아주 또 햇빛을 많이 본 호박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소합니다. 네. 이 무치는 손길이 예사롭질 않죠? 뭐 엉성하게 한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따가 양푼에 비벼서 가족이 같이 먹을 생각입니다. 플레이팅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이를 무칠 거예요. 여기는 고추장이 들어갑니다. 일단 그 오이를 이제 씨를 빼내고 이제 길게 썰어서 소금에 기본적인 그 밑간이 돼 있습니다. 소금으로 절여놨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고추장 살짝 하고 기름만 살짝 두르면 요리는 끝날 거예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비빔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지를 무칠 겁니다. 가 좀 들어가고요. 간마늘, 파,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선 간장에 살짝. 그리고 기름을, 불기름을 좀 넣고요. 설탕을 살짝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다 담근 고추장, 기름이죠. 비빔밥엔 오이가 들어가야 식감이 아주 아삭아삭하고 좋아요. 깨. 깨 처음 넣는데? 이제 위에다가. 자, 열무를 액젓으로 살짝 절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를 넣었고요.
설탕도 넣고 마오베를. 네, 설탕. 그 설탕 맞아요 그거? 설탕이에요. 그게 설탕이고, 그건 마법의 가루. 네, 저희 어머니는 마법의 가루를 좀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빨간 양파와 하얀 양파. 올해 양파가 아주, 예, 아주 대풍입니다. 많이들 심으셔가지고 가격이 아니, 지금. 그리고 이게 많이 먹으면 예, 좋겠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예, 농가에서는 지금 많이들 실패하고 계신데, 아, 올해 양파를 좀 많이, 예,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15kg 짜리 하나 사가지고, 예, 그거를 그 백종원 식으로 캐러멜라이즈화 시켜서 지금 와이프가 준비를 해놨어요. 자, 저희 어머니 손맛, 손맛이 곁들여져야 되겠죠? 야, 저거 위에지. 저기. 요거 조금 여기. 매실? 매실이 아니고 저거. 요거, 요거 앞에 있는 거 큰 거. 큰 거, 큰 거. 그게 뭐냐면 저거요. 뭐야? 저기. 뽕나무. 아, 뽕나무 에키스? 그거 뭐지? 뽕나무. 네, 뽕나무 에키스가. 네. 조금만 더. 됐다. 매실 액걸만 먹는데 나는 이게 또 집에서 한 거니까 이거 먹는 거지. 간은 안 봐도 돼요? 간 봐야지요. 간 좀 봅시다. 너무 포래? 고춧가루 더 넣어? 아니, 아니. 너무 나 빨개 드시면 괜찮아. 먹어봐. 아, 너무 커. 어, 됐어요. 됐어? 그만 넣어도 되겠지? 좋아요. 여기 잠시 있어? 너무 작잖아. 어? 작? 아니 작지 않아? 좀 큰 큰 거에다가. 아니 또 너무 또 먹으면 돼. 저녁에 먹을 거 많은 거요. 근데 저 비벼 먹을 고추장 좀. 고추장 거기서? 아 그거 그냥 갖고 가면 돼. 고추장 그릇에 고추장이 있어. 만 원.
이쪽은 저쪽으로 상을 더 해야지. 앉을 자리가 좀. 태영이 이리 와. 태영아 밥 먹어. 이건 배가 부른데 이걸 다 먹으라고? 아이고 밥이 이렇게 차지게 해서 싫어요. 응? 밥이 싫어요. 지금 거야? 사진이야. 우리의 여우 와서 다 있어. 고추장이 이 고추장보다 저게 나을 것 같은데. 짠가? 응? 안 짜요. 태영이가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응. 아버지하고 마음 안 들리니까. 고추장 양념이 한 거야? 응? 이게 양념 한 고추장이야? 안 했는데? 저 고추장으로 대기름 이 고추장으로 하니까? 네, 괜찮아요. 두저거리도 세워놓자 그냥. 저기 넣고 나눠줬네. 너 뒤에? 아버지 안 넣었어. 고추장 이거 말고 저기 있는 거 너 밥 해먹기 힘 안 들어? 응? 저요? 응. 밥 괜찮아요? 괜찮아? 좀 밥할 때 귀찮은 거 귀찮으면 뭐 또 먹는 거? 야, 술 좀 갖고 와라. 아, 술 한 잔 먹자. 어? 네. 뭘 가져와? 술. 아, 이따가 저거 하고 잤어. 뭐? 저거 먹고. 먹고, 오늘. 밥 먹고, 뭘 먹어. 다 치웠어. 그거 놔둘게. 아니, 그거 다 드실 수 있어요? 있어요. 따로 비비션 응. 같이 해서 나눠 드시면 돼요. 여기 그러면 저 찬장 있는데 술 있어. 기름 넣어. 아유, 이게 차지니까 밥이 잘 안 비벼진다. 이제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선풍기에 식어서 그래. 기름 한 방울 넣으면 좋아. 넣으면 더 주지. 아유 너무 많이 주면 버려. 너무 많아도 맛없어요. 됐어요, 됐어요. 간 맞아요? 넌 안 비벼? 태영이. 예? 태영이 넌 안 비벼? 아. 됐어. 비빔밥 완성입니다.